예. 세신 의청을 했다 그러는데요. 예. 예.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? 의원님도 참석하셨, 제가 TV 보니까 의원님 참석하셨던데. 예, 참석했죠. 네. 예,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. 네. 예.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랑 실제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 보수 언론은 네. 그 중에서 자신들이 문제가 있고 분열 요소가 있고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혹은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 짚어내서 강조하고 부각시키니까 그렇게 보였는데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아, 그래요? 그 과정에서도 한 7, 80%가 동의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한두 사람만 아주 소수가 얘기하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 뭐 한 2, 30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그 의견을 모으고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성과 역동성이 있었던 그런 의총이었다.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이 공감대가 있었다. 그래요? 예. 그렇게 저는 보이더라고요. 그 중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좀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. 이재명 뭐 그만둬라 그러니까, 뭐 그러니까 아니 발표 아 그거는 그것만 언론에서 그냥 모든 언론이 보도하던데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그냥 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한 분이 아 조금 일종의 뜬금포 같은 뜬금없는 주장을 하신 거죠. 그래요? 아니 그 의총이 무슨 그 당대표의 진로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전혀 아니었고 네. 또 그런 게 공감도 얻지 못했고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앞으로는 제가 이제 민주당에 복귀를 했으니까 예. 좀 유심히 눈여겨 살펴볼 생각이에요. 그게 왜 그러는지